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여러 브랜드에서 다양한 종류의 커트 칼날이 나오는데요. 이번 시간은 자동차 랩핑에는 어떤 칼날이 좋을지 올파, 도르코, 다이소에서 나오는 구매의 칼날 비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중에 가장 비싼 올파 칼날을 먼저 보겠습니다. 올파는 일본 회사고요. 가장 먼저 이렇게 부러뜨려서 쓰는 칼을 만든 회사라고 합니다. 60도 칼날과 30도 칼날이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칼날 비교를 위해 칼날을 빼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도르코 칼날입니다. 한국 회사고요. 도르코도 마찬가지로 60도 칼날과 30도 칼날 각각 두 가지씩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른쪽 편에 이 두 가지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도르코 칼날입니다. 다음 이 두 가지는 이전에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현재는 단종이 되었고요. 구하기 힘듭니다. 원래는 한국에서 생산이 되다가 2016년 말부터 베트남에서 생산을 시작하였는데 개인적으로 그 이후로부터는 품질이 좀 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칼 두 자루에 1,000원짜리인 다이소 제품입니다. 사실 별 기대를 하지 않고 비교하기 위해 구매한 칼입니다. 오토락 기능도 있네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테스트는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의 칼날만 준비해봤고요. 올파, 도르코 국내산, 도르코 베트남산, 또 다이소 칼날입니다. 가장 비싼 칼날과 가장 저렴한 칼날의 가격 차이는 10배 이상 납니다. 올파 칼날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중으로 연마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정밀합니다. 자, 다음은 도르코입니다. 국내산이고요. 코리아라고 써 있네요. 마찬가지로 이중 연마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도르코 베트남 제품입니다. 코리아라는 각인이 빠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중 연마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불규칙합니다. 자, 다음은 다이소 제품입니다. 이것도 이중 연마가 되어 있네요. 상당히 미세합니다. 자, 먼저 해볼 테스트는 종이 수직 자르기입니다. 종이는 일반 A4 용지를 잘라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종이를 옆으로 잘라 보겠습니다.
잘안 잘리네요. 잘 잘리는 편에 속합니다. 도르코 국내산. 상당히 잘 잘립니다. 도르코 국내산 30도. 상당히 잘 잘립니다. 도르코 베트남 제품입니다. 잘 잘립니다. 도르코 베트남 30도. 잘 잘립니다. 다음은 다이소 제품. 지금 중간 부분 잘 안 잘리고요. 앞부분은 잘 잘리는 편입니다. 잘 안 잘립니다. 다음은 자동차 랩핑 필름을 반커팅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용 PPF 필름을 반커팅 해보겠습니다.
해볼까? 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 보았는데요. 자동차 랩핑에 가장 잘 맞는 컬러를 찾기 위해서 내구성보다는 절삭력 위주로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30도 커튼의 3종은 큰 차이를 느끼긴 어려웠지만 그래도 순위를 정해 보자면 도로코 국내산이 1위, 그리고 베트남산이 2위, 그 다음 올파 일본산이 3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60도 커튼의 4종도 마찬가지로 도로코 국내산이 1위, 도로코 베트남산이 2위, 올파 일본산이 3위, 다이소 중국산이 4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번 시간은 올파 도로코 다이소의 9mm 칼날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